이번에는 네. 전에도 이제 지갑에 대해서 지갑 풍수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이 이야기 나눠봤는데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이번에는 집 안에 조금 두면 좋은 물건이 있을까? 물건보다는 네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 현관은 불운 입구잖아요. 그렇죠. 현관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곳이에요. 네. 그리고 이 주방에서는 그 기운을 끌어다 정화를 시키면서 내가 굉장히 이 재운을 불러오는 곳이 주방. 보통 보면 현관으로 뭐 운이 들어오고 나간다 하잖아요. 문이기 때문에. 네. 근데 원래 모든 부정 같은 거, 모든 나쁜 건 화장실에서 다 소멸을 시키는 거거든. 그래서 네. 이 뭐 안방에 침대를 어느 방향으로 두고 그거는 많이 할 적이 뭐냐. 사람 띠마다 틀려요. 근데 네. 저는 무슨 띠 이렇게 호명해서 하면은 다들 힘드시단 말이야. 거기서 또 방향이 안 맞는 분들 계세요. 그 일일이 설명을 못 해. 그쵸.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느 누구든 할 수 있는 거. 그래서 화장실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이파리, 나무 달린 있죠. 네. 그 나무 달린 그 화분을 현관 들어오는데 마주보게끔 두면 좋아요. 현관에는 일단 이파리. 예. 그리고 팁으로 이 우리가 보통 주방에서 밥을 푸잖아요. 네. 그럼 어떤 집은 구조가 이 밥을 푸는 주걱이 바깥으로 나가서 풀 수 있는 그런 주방 구조가 되는 집도 있어. 그게 다 좀 쉽게 설명해 주실래요? 그러니까는 이게 주방 구조가 있다 보면은 네. 내가 이게 밥통에 밥을 풀 거 아니에요. 네. 그럼 밥을 이렇게 푸다 보면은 이 푸는 방향이 네. 안쪽으로 이렇게 푸게끔 돼 있어야 되는데 네. 어떤 집 구조상 보면 바깥으로 이렇게 풀 수 있는 현관 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주방 구조도 네, 있을 네, 거야 분명히. 네, 네, 맞아요. 그거는 제 금전 나가는 일이에요. 아무리 뭐 돈을 많이 벌고 화장실, 저기 현관에다가 네. 내가 아무리 좋은 기운을 불러온다 해도 그거는 네. 하나만 하죠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, 네. 화장실에 네. 그냥 이 정화를 시키는 곳이죠, 나쁜 곳은. 네. 정화시키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, 한두 번이라도 사실 화장실에도 이 신령님이 안 계시진 않아요, 계셔요. 네. 주방에도 주방신이 있듯이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막걸리 있잖아요. 막걸리를 한 통씩, 우리 뭐 가면 조그만 막걸리 팔잖아. 네. 그걸 한 통씩 한 달에 한 번이든 아니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네. 그걸 부어서 변기통에 내리세요. 뭐든지 내가 정성껏 하면은 거기에 이 재물을 많이 끌어올릴 수가 있는 그런 기운도 있으니까 나중에 뒤돌아 봤을 때 1년 뒤에 6개월 뒤에 보면 뭔가가 많이 틀려요. 근데요, 제가 알기로는 모든 어쨌든 간에 뭐 풍수 쪽 인테리어든 깔끔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. 음기와 양기가 있잖아요. 선생님 화장실을 이제 한번 실내했는데 한번 썼는데 정말 깔끔하더라고요. 정말 깔끔하더라고요. 슬리퍼도 항상 딱 살포시 올려줘. 아니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내가 또 알면서 나도 벌어야 먹고 살잖아. 당연하지 그러면. 그렇죠. 근데 막 이게 이런 제가 조금 원래 이런 성격일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말 지저분한 상태인데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. 그래도 기운이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? 그렇죠. 내가 모든 이 기운을 다 바꿔 정화를 시키면 돼요. 그다음에는 좋은 기운이 있다 보면 당연히 금전은 들어오고 이 내가 직장에서도 상승될 수 있고 소품도 많아요 여러 가지. 굳이 뭐 선생님 집에 무당 집에 와서 뭐 부족을 써라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오기 싫은 분들 있잖아 왜? 그렇죠. 별 믿고 싶지 않다. 그러면 장식으로도 모든 기운을 다 바꿀 수가 있어요. 알겠습니다. 네.